근데 우리 박은석 씨가 캠핑을 하다가 아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멧돼지를 봤답니다. 어, 아, 그럼 멧돼지는 아니, 진짜 힘들게 완전 야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세팅해서 마지막 갔는데 새끼 멧돼지였어. 아, 새끼 멧돼지. 아, 조심해야 돼. 네. 왜냐면 그 주변에 엄마가 있어. 아, 그러니까 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얼어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주변을 딱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어, 무조건 있어. 아,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옆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뭐가 옆에서 검은 물체가 옆으로 같이 내 차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건 뭐야? 이게 멧돼지야. 근데 그 맛 이거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이거? 아까부터 막 지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막 쉬 이거부터 여기서 막 쉬 이거부터. 이거는 MSG 쳤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데라 그렇게 50km인가 그랬어. 근데 가는데 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가는데 내가 뿅! 내가 빨리 밟아가지고 갔어. 아, 진짜 빨리 밟아가지고 갔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누가 믿? 아, 차를 타고 왔는데 멧돼지 검은 물체가 왔는데 멧돼지가 그럼 같이 차속도로 달릴 수 있고 혹시? 진짜 멧돼지예요. 그렇죠. 근데 새끼 멧돼지잖아. 새끼 멧돼지. 거 옆에 부족한 엄마. 자, 출연 멧돼지 수준. 가만 있어라 그냥. 출연 멧돼지 수준. 가만 있어라 그냥. 아, 멧돼지 먹네.